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카라 멤버인 구하라 씨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구하라 씨의 영상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구하라 씨가 남자친구와 다툼이 생기면서 형사사건까지 발생을 하면서 그때 제가 구하라 씨의 사주를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무술년에 구하라 씨의 운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어제의 날짜죠? 날짜로 보면 토요일, 25일 임술일에 해당이 돼요. 이때에 구하라 씨가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이 구하라 씨와 이 사주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유명 연예인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무슨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일단 사주에도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도, 그리고 월운이나 하루 일수에서도 우리가 그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년운 같은 경우에 뭐 대운도 안 좋고 일년운도 안 좋고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 이제 그한 해를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주 자체가 관살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하라 씨와 이번에 자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사주를 보면서 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경호년 기축월 개미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모릅니다. 그러면 이 3주만 봤을 때 뚜렷한 특징이 노란색으로 된 토기운이 강하죠. 월지 포함해서 3개가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모두 관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지지의 구성을 보면 이 미토하고 축토하고 축미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관살이라는 거,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되는 이 관살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또 충이 발생한다는 것,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하라 씨의 사주는 좋은 사주가 아닙니다. 구하라 씨가 젊은 나이에 이제 가수로서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사주가 안 좋으면 누가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사주를 판단할 때에는요,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으로 성공했다, 그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성공한 연예인들은 전부 다 사주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하느냐, 특히 예술인 같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주보다는 그 사람의 재능이 뛰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가수라면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냐, 아, 그렇지 않으면 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사주 자체가 그 사람의 성공을 딱 결정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왜안 좋은 사주냐면요, 지금 관살이 이렇게 많은데, 이 관살이라는 것은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살의 속성 자체가 나를 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극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극을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망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망가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요, 관살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구하라 씨처럼 이렇게 식신상간운이 없으면서 관살이 강한 사주, 이런 사주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게 건강운을 나타내고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이 관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식신상간운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시간은 모르지만 3주만 봤을 때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관살이 마음 놓고 나 자신을 극하는 거죠. 일간을. 일간을 마음 놓고 극하고, 이럴 때 칠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살을 칠살이라고 할 때에는 관살이 많으면서 식신상간운이 없을 때, 이럴 때 칠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하라 씨는 관살이 안 좋다는 점에서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정신적, 육체적 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울증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어떤 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이라는 게 또 어떤 걸 의미하죠? 남자를 나타냅니다. 남자. 남자, 남편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는 남자를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관살끼리 서로 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토가 배우자궁인데 이것이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으니까 남자운이 안 좋다 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형적인 관살운 잡사주란 말이에요. 이것이 칠살로 작용해서 나를 극하니까 남자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씨 같은 경우에는요.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구하라씨는 대운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지금 흘러가는 대운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든 남자든 이성을 가장 많이 만나는 때가 20대잖아요. 그러면 구하라씨의 대운을 봤을 때에는 22살서부터 31살까지 병술대운이 남자를 가장 많이 만나는 시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이때가 축술미 삼형살이에요.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이 병술대운이 삼형살입니다. 따라서 이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 시기에 구하라씨가 유명 스타가 됐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칼로 남자 얼굴을 긁었다느니 그래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자살을 한다느니 뭐 이러면서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빨리 발견이 돼갖고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지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도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고 정신적으로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이 관살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또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년운에서는요 작년이 아주 안 좋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된 것도 작년에 생긴 그 사건, 남자친구와의 그 사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는 일단은 술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안 좋은데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천간지지가 다 토기운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더 안 좋았다고 봐야죠. 구하라 씨 앞으로 몇 년간의 운을 보면은요. 올해가 기해년이잖아요. 올해가 기해년 토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오는데 작년보다는 낫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올해 자살을 시도했고 내년이 경자년, 훈년이 신축년 이렇게 되죠. 몇 년간의 운도 안 좋습니다. 지금 이 대운 자체가 축술미 삼형살이 형성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잠이 원진살이에요. 훈년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축미충이 형성이 됩니다. 구하라 씨는 일단은 31살까지는 특히 이성운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가장 안 좋은 대운이니까 이때를 어떻게든지 잘 극복을 해야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병술 대운이 끝나고 32살 을류 대운 정도 들어가면 이때부터는 훨씬 나아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이 사주가 신약한 사주잖아요. 금기운, 수기운, 신약한 사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관살이 많을 때에는 이걸 통관용신이라고 하는데 금기운이 들어올 때 좋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32세 을류대운, 42세 갑신대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하라씨는 어떻게든지 이 병술대운을 잘 극복을 해야 된다. 32세 을류대운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더라도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기해년이고 이제 5월달 기사월인데 기사월이 이제 사화가 딱 들어가면서 사오미로 화기운이 강해졌죠. 지금 신약한 상태에서 내 힘을 빼는 화기운이 아주 강해진 상태였고 그리고 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이제 자살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날짜를 보면은요 임술일에 해당이 됩니다. 축술미 삼형살에 형성이 되는 그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가 가장 어려운 그런 운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반드시 극복을 하고
앞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